마지막 주제 발표는 박일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의 역할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청소년 미디어 중독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적 관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저희 단체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요.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입니다. 보시는 그래프 자료처럼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죠. 그리고 또 인간의 역량도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사실 이 기술의 발전, 산업의 발전을 개인의 역량이 뛰어넘거나 우리 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그 속도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인공지능 이후에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위 특이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싱귤러리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전체적으로 넘어서는 시점.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한 빠르게는 16년에서 최대 3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 단체는 이런 인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격차와 특이점 이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가 되었을 때 더욱더 커지는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 저희는 이제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기도 하고 교육자들 양성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저희의 제일 이제 큰 후원자는 이제 구글 본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이제 재단들이 저희들 후원해주고 계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중독은 사실 뭐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심각하죠. 제가 아직 그 지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 중독에 대해서 딱히 어떤 솔루션을 그러니까 명확한 이런 솔루션은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중독을 포함해서 디지털과 코로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독에 대한 해법을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독, 디지털, 코로나 이 세 가지에서의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좀 중독 얘기를 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뭐 인류 역사하고 같이 해왔는데 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중독들이 있죠. 이런 이 여러 가지 욕망 유혹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상당한 절제력이 필요한데요. ABC 세 사람의 타입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절제력이 A는 좀 적죠. BC는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C나 B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A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A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크게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해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절제력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욕구를 감소시킨다. 세 번째는 욕구 자체를 아예 차단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마약처럼 아예 그 사회에서 금지되는 거라고 하면 아예 차단을 한다 그러면 뭐 총기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디지털이 그렇게 나쁘다면 스마트 기기가 나쁘다면 사실 그냥 차단해버리면 되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네 번째는 저는 욕구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그동안 우리는 2번 욕구를 감소시키는 부분과 특히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 욕구를 차단하는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과연 2번과 3번이 그럼 효과를 그동안에 우리가 봤을까? 저는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뭐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지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들은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저쪽에 코끼리 있는데 코끼리 보지 마세요 하면은 코끼리를 안 볼까요? 코끼리를 더 보겠죠. 이 프레임 이론 틀짓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2번, 3번을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이거 하지 마라 하는 순간 그 아이들은 점점 더 그것에 이제 갇히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음지화되고 숨어드는 현상들을 많이 보입니다. 결국에 저는 1번, 4번의 해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1번일 텐데 우리 교육계에서도 많이 해왔던 노력이죠. 근데 1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욕구를 전환해야 된다. 사실 똑같은 부분인데 좋게 작동하면 몰입이고 나쁘게 작동하면 중독이잖아요. 이 디지털에 대한 중독을 어떻게 몰입으로 전환할 거냐, 이것에 저는 핵심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전에 이게 한 사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뭐 이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초중등에 두고 있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여우년에게 사이다 날린 적이란 영상 이름 검색하시면요, 영상이 끝도 없이 나와요. 수천 개가 나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냐? 대한민국의 초등생, 중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직접. 근데 잘 보시면요, 영상은 액체 괴물 만드는 음악과 함께 그 방법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이 자막 쳐져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친한 친구에 대해서 모함 비방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를 소위 여우년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 여우년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면서 그 친구를 막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 자기 채널에다 올리고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채팅을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왕따를 완전히 만들어버리죠. 만약 그 친구가 거기 들어와서 이거 혹시 내 얘기야? 그럼 그 친구 얘기만 무시하고 다 같이 또 자기들끼리 떠들어요. 이게 이제 학폭위에 굉장히 중요한 요제 소재기도 하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이런 행위들 자체,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체험을 하고 이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들, 부모들 모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부모들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진인 것 같기도 하죠. 이게 블룸비스타라고 하는 리조트입니다. 저희 회사 기관이 이곳에 워크샵을 갔어요. 1박 2일 워크샵이었고 지금 이 시간은 밤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공간이에요. 온 고객들을 위해서 오픈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컴퓨터를 이제 마련해놨는데요. 부모님과 어른들은 보이지 않고 아이 둘이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이걸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도 꽤 늦은 시간까지 이걸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하게 되는 건 부모의 관리, 통제, 그리고 적절한 건강한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어른들끼리 모였을 때 애가 와서 자꾸 말 시키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스마트폰 주면서 너 저쪽 가서 이거 하고 있어. 얘가 뭘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대부분 처음 접하게 되죠.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의 개수가 대략 한 5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실제 쓰는 건 11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그중에 기본 메신저와 금융 관련된 거 외에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좋은 컨텐츠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런 앱들이 얼마나 있는지, 과연 아이들한테 엄마는 아빠는 이런 앱을 쓰고 있는데 너도 한번 써볼래? 아빠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봤는데 이거 너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TV에 틀어서 연결해서 온 가족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들. 과연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관리 차단에 대한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책 봐. 부모가 책을 보면 아이들이 말 안 해도 책을 보죠. 근데 부모가 TV만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책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데요. 이게 좀 복잡한 그림이기 때문에 좀 축약된 약식 버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9가지 영역으로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각 영역마다 이제 다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총 54개의 지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자세히는 살펴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요. 안에 있는 그림 먼저 보시면요.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기술의 흐름을 읽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기술 사용법에 대한 걸 아는 능력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죠. 이거는 팩트 체킹하고 자기가 비판적 사고를 갖는 데 있어서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에서의 데이터로 접근하는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 되죠. 빅데이터 시대에 앞으로 더 중요하겠고요. 그 밑에 컨텐츠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술 중심 사회, 지식 중심 사회였다면 그런 기술과 지식들이 이제는 그냥 지식의 형태, 글의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다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캐리스도 교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교과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컨텐츠 형태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컨텐츠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간의 동맥, 혈맥처럼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들.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대부분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릴레이션십 리터러시라든가 그 다음에 디서플린 리터러시 이런 여기 절제 이런 자기관리 능력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제 학습이 누가 가르쳐줘서 배우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배우는 시대, 검색으로 배우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 리터러시도 앞으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다 잘 건강하게 활용해서 웰빙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리터러시까지 이제 리터러시 역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에 활용할 때는 저희는 이제 STCPR이라는 교육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수업마다 이제 주제가 있죠. 그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45분, 50분 떠들고 무조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검색하게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찾아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모둠별로 떠들게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된 것들을 가지고 정리된 것들을 자기 스스로 무언가 만드는 과거에는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것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컨텐츠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무료로 누구나 쉽게 5분만 사용법을 배우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이 지구상에 인류가 개발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과정들을 하고 프리젠트하고 마지막에 누군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찰하면서 자기 발표를 통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방법론을 만들고 접근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4차 산업시대에 우리 아이들 좀 준비시키자라는 면에서 했는데 막상 하면서 저희가 장님 문고리 잡은 게 있어요. 애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주고 그걸 건강하게 잘 쓰는 것들을 했더니 교실의 주인공이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일단 재밌어하고 자기 주도적이 되고 꼴찌가 1등을 하는 이런 반전 효과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누군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리드하면서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 혁신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금기시해왔던 디지털 기기를 쓰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과연 사실 디지털 하면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제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썼던 것들 아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약간의 물리 엔진 모양처럼 되어 있죠.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또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공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 형태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제 도구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각도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재질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는 지금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실제 옛날에 모캅을 만들었지만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이걸 소프트웨어로 3D를 넘어서 실제 그 화학적 성분까지 그대로 적용해갖고 만드는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굉장히 핵심 기술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 체험하면서 물리와 수학 공부, 화학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국어 공부도 아이들 요새 글쓰기 싫어하는데요. 볼륨을 제가 얘기할 때는 조금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직접 만든 동화책입니다. 아이들한테 글쓰기 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어른들도 요새 글쓰기 하는 거 별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우고 복제 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타이핑을 치죠.
아이들은 이제 타이핑 시대인데 그걸 더 즐겁게 긴 글을 쓰도록 하려면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만들어 보자. 네가 동화책 만들어서 이북 형태로 요새는 구글 북스토어 같은데 자기 누구나 개인들도 책을 올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책을 여러 권 출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화책을 우리 만들어 보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같이 만든 것을 같이 등록을 한다. 아이들이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만든 동화책을 누군가 본다면 이거는 청소년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경험이겠죠. 음악 공부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실 화성과 그 멜로디, 리듬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음악을 계속 전공으로 살려서 할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필요는 없죠.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악을 즐길 줄 알고 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개발하고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을 즐길 줄 알도록 하는 것. 이거는 뮤직랩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접속하면 무료로 쓸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도구들은 거의 다 무료예요. 누구나 인터넷만 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음악이 나오나요? 그 소리를 다 아예 줄이시면 안 되는데. 예. 화성 멜로디 이런 것들을 몰라도 인포그래픽하게 이렇게 비주얼하게 음들이 되어 있고 박자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음악 이론을 모르고 악기를 다룰 줄 알지 못하면 작곡이라는 건 불가능했죠.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만든 음악이에요. 대단히 훌륭하죠. 이 친구는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표현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내가 나중에 이 길로 가도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요거보다 다음 버전에 좀 더 난이도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한 번은 저희한테 교육받은 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심하게 되어 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이었었어요. 그 어머님께서는 아이 걱정 때문에 결국엔 직장도 그만두시고 아이를 집에서 감시하는 이런 통제하는 것들의 시간을 많이 쓰셨죠. 이 아이가 저희 교육을 받은 다음부터는 메모장 들고 하고 수업 시간에 받아 적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 어머님이 장보고선 집에 돌아갔더니 이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음악 작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영상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새벽 2시까지 자라고 해도 안 자고 완전히 여기 몰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고선 어머님이 우시면서 저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는 단기 교육이었는데 16주 과정의 12주 과정의 코스였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6년 12년 과정, 전 초중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에게 디지털은 사뭇 다른 것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저 블록 쌓기 레고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 것들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실제 만지고 하는 것들은 손이 이게 야무지게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는 면에서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블록을 우리가 얼마든지 애들이 원하는 색깔 모양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모양을 만들 수도 없죠.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사타가 무너지면 창작 자체는 사실은 어렵죠. 이럴 때 쓰는 것들이 이제 3D 그 이제 이 블록 쌓기에 하는 기술들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만든 거예요. 이 아이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 꿈인데 자기가 뭘 실제 만들어 본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가상 공간 속에서 만들고 그걸 VR을 통해서 실제 들어가서 보고 360도 각도에서 자기가 실제 자기가 만든 것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뭐 석가탑이나 다보탑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공부에도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는 이거는 제가 특기예요. 이건 베트남 학생이 컴퓨터를 살면서 만져보지 않은 학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먼저 보신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이 베트남 학생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 페인팅하는 아트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만든 작품이에요. 거의 기성 작가가 만든 것처럼 훌륭하죠.
실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전국에 있는 20몇 개 방송사들이 취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베트남 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최신 폰을 가지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아이들 스마트폰에서 사진 수업을 하면서 자기 스마트폰에 사진 몇 장 있는지 자 1000장 이상 있는 사람, 100장 이상 있는 사람, 5장 이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좋은 카메라 기능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30명의 학생 중에서 사진을 찍어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이건 사진은 우리 학생들은 찍겠죠. 스마트폰이 아마 8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PC보다 지금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그 수많은 기능 중에 99% 이상을 우리가 쓰지 않고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가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 줄 코딩 넣고 센서 출력한 액자에다가 붙이고 사람이 오면은 그걸 인지해가지고 말하게 하는 것. 이런 거 코딩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 이렇게 아날로그 세상에 꺼내가지고 만드는 이런 체험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코딩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디지털 기술은 다른 것이 될 겁니다.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속초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뭐 엄청난 피해를 남겼죠. 저희 수업 시간에 뭐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이제 수업을 공교육 내에서 하면서 이 화재가 있은 다음에 저희 원래 있었던 커리큘럼의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이 속초 화재 문제를 전국에서 다 다뤘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되고 어떤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게 한 다음에 그분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그 카드 뉴스를 이제 영상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저희가 그 전국에 있는 교사들 모아서 하는 연수를 진행하는데 한 속초 선생님이 발표를 하면서 사례로 이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너무 감동받고 너무 고마웠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협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 거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다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을 했고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한 것이다.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서 뭐 공익 광고 캠페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체험들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만날 그리고 실제 게임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활용할 디지털 미디어들은 상당히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 강추 비추를 뽑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가 모든 학부모들 교육자들의 굉장히 고민거리 중이기도 한데 사실 유튜브에는 좋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년 전에 모 글로벌 기업의 그 디지털 패러다임 체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런 명문대의 교수님들, 연구진들이 연구 목적으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검색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스콜라하고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에는 사실 나쁜 것들도 많지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최악의 유튜브 채널을 스스로 토론해서 모둠별로 뽑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4,6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뽑은 결과를 이렇게 미디어에도 발표하고 또 국회에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사례 발표를 학생이 직접 발표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추로 뽑힌 채널들은 모셔가지고 이제 상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런 노력들이 강추 채널 좋은 채널들은 늘어나고 또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 안목과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가 이 교육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굉장히 자극적이고 욕설이 난무하는 채널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 채널에서 욕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욕이 없었대요. 근데 실제 뭐, 무슨 채널을 보냐 그러면은 사실 욕이 아 제가 욕설을 듣고 있었군요. 그것에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부터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영상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육호 시설이라고 하는 청소년 보호 가무 시설에 있는 청소년입니다. 아, 이제 폭력으로 이제 이곳에 소위 잡혀 들어갔는데요. 보호 시설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6호부터는 사실상 감옥 시설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교육을 했는데 특히 지금 뒤에 보시는 노트북 화면에 나오는 이건 VR 아트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좀 배운 적은 없지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보호시설에서 그림을 종이에다 그리고 있다 보면은 친구들이 와서 야 이 자식아 뭐해 하면서 뒤통수 때리면서 남자 새끼가 무슨 그림이야 그러고 찢어버리고 숨기고 그런다는 거죠. 이 아이도 숨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근데 이 VR을 얘가 만난 다음에 근데 저희가 봤는데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정기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재능이 있는 아이였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곳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일단 보고 패스하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한다면 이걸로 대학 갈 수 있는 길도 선생님이 알아봐 줄게 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두 달 만에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실제 제가 VR 아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또 있는데요.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VR을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 아마 야동 아니면 게임일 겁니다. 야동과 게임으로 VR을 처음 접한 사람의 세계는 VR의 세계는 그쪽으로 열릴 거예요. 근데 만약 VR 아트로 VR을 처음 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VR은 다른 세계겠죠. 처음 무엇으로 디지털 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접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뭐 잠깐 보여드리면요. 도자기 수업 아이들 한 번씩 하죠, 학교에서. 근데 사실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과 뭐 공간, 비용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접 가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무료로 이렇게 도자기를 빚고 굽고 디자인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저도 한때 이거에 완전 빠져가지고 약간 중독성으로 한참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한 다음에 경매에 팔게 되어 있는데 경매 제가 얼마나 작품성 있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몇십 원에 팔리기도 하고 몇천 원에 팔리기도 해요. 그 돈을 많이 받으면 그걸로 제가 도료와 여러 가지 문양 같은 걸 살 수 있고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게임은 나쁘게 쓰일 수도 있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은 요즘 교육에 쓰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이 되어볼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놀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유튜브를 저희가 채널을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아이들이 이때 유튜브와 디지털에 대한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을 저희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또 하나의 상당한 지금 사회적 문제인데요. 페이스북은 죄가 없죠. 물론 그 등록 허가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은 페이스북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중학생부터 쓸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그 승인하는 절차, 인증 절차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나이를 속이면 그냥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초등학생들이 페이스북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만난 아이들, 쓰고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걸 쓰냐 그랬더니 페이스북 메신저는 엄마가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굉장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문자들, 우리 일기장을 볼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이 있잖아요. 아이들 문자를 검열한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검열했을 때 이 아이가 100% 통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검열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자기 스스로 검열하는 능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는 이 디지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 그 학부모라면 대부분은 디지털에 대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은 곧 게임 중독, 대학 가서 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이걸 못 쓰게 할까? 저희한테 문이 많이 와요. 몇 살부터 이거를 주면 좋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있죠.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일자리에 대한 거죠.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다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 개의 감정이 우리에겐 공존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독이야. 못 쓰게 해야 돼. 이런 생각과 함께 디지털은 득이 될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거는 따라잡아야 되고 이걸 따라잡지 못하면 뒤처져. 그래서 코딩 교육도 시키고 엄청 시키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금지 패러다임입니다. 저희가 이 단체를 한 5년 전에 시작했는데 한 1, 2년 차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실제 한 번은 아이들과 피라미드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AR로, VR로 실제 현장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세계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죠. 한 선생님이 막 뛰어오더니 스마트폰 다 끄라고, 지금 와이파이 다 끊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부모 감시단이 떴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뭐 불온 서적을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딱 현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은 크게 다를까요? 아직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이런 풍조가 굉장히 있어요. 디지털은 나쁘다.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이제는 금지 패러다임에서 활용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노동시장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 현재 노동시장은 이렇게 보아뱀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고수입과 저수입 사이에 중간 정도 지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치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4차 산업 기술로 인해서 더 극대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수입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죠. 높은 디지털 이해도와 인공지능을 부리면서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낼 사람들이에요. 저희 세대에는 일 잘하는 사람, 생산성 높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연봉 2천만 원과 연봉 2억 정도의 차이. 근데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만 봐도 그렇죠. 방송사에서 50명, 100명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몇백억의 수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몇만 배, 몇십만 배로 늘어나는 세상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인 거죠.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그 가속도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럼 반대편은 누가 있냐? 낮은 디지털 이해도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부려지면서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에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해요. 집에서 로봇 청소기 아마 써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로봇 청소기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하던가요? 못하는 곳이 있어요. 부서진 곳, 모서리 이런 부분. 결국에 거기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인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실제 이 양극화 현상은 좀 전에 보여드린 노란 선이 아니에요. 이 빨간 선으로 훨씬 더 좌편향으로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중간 집단이 왼쪽으로 무너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가길 바라는지 분명히 오른쪽이 아니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분명히 안 계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교육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죠.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교육으로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이 큰 효과를 발휘했죠. 이 정답 쓰는 아이를 우리는 키워냈었어요. 이건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정답 쓰는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해답 쓰는 아이, 해답을 찾는 아이,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줄 아는 아이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우리가 교육 그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크게 커리큘럼 개발할 때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거든요. 지식, 기술, 태도. 아동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6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기술 중심으로 OEM에 의해서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공고, 이런 공대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였었죠.
그러다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는 기술 중심 사회에서 지식 중심 사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가방끈 늘리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죠. 석사, 박사에, 외국 유학에. 지식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무게중심에 섰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인터넷상에 찾으면 검색해서 다 나오죠. 요새 대학 무용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무크에 가면은 유수 대학들의 강의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지식은 이제 상당히 예전의 값어치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가설을 세우고 질문할 줄 알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시키고 만들도록 하고 코딩 교육 저희 지금 하는 것들 코딩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코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건강한 태도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지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이런 지혜 교육이 돼야 되고 디지털 교육이 이런 지혜 교육을 돕는데 오히려 굉장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지혜 교육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감기 예방주사 놓듯이 해야 된다. 감기 예방주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바이러스를 주고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죠. 한국과 약간 뭐 동양과 서양의 교육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차단하고 나중에 해라, 때가 되면 이런 관을 가지고 있고 서양에서는 그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부모와 이야기하고 그런 면역력을 키우도록 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약간 서양의 그런 면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도 감기 예방 주사를 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저는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타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많은 변화를 일어내고 있고 또 교육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화상 교육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수업은 사실 언론에만 주로 나오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많이 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세 번째 보시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는 것. 좀 전에 보신 화면과 같은 교사, 우리 지금 지혜로운 아이를 키우려면 주입식으로 선생님이 혼자 떠드는 교육하면 안 되죠. 아이들과 토론하고 생각하고 실제 교육에 있어서 주입식 교육을 한 건 5%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직접 자기가 이야기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면 95%까지 남는다고 하죠.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디지털, 코로나에 의해서 디지털 교육을 하게 되었지만 이런 쌍방향 디지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론 수업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서 저희는 또다시 과거 형태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은 실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를 안겨다 줬는데 공교육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죠. 거대 공룡이기 때문에 일부 부분이 변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늦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분부를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이런 변화에 부추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백도 해가지고 다시 과거식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목 잡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격 수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은 안 돼. 디지털을 통한 원격은 안 돼. 과거에 아날로그로 해야 되고 스킨십이 중요하고 라포 형성은 아날로그에서만 할 수 있어. 물론 스킨십은 중요합니다. 눈빛을 같은 공간에서 보고 같이 호흡하고 선생님이 등 두드려지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도 필요하겠죠. 근데 과연 디지털에서는 라포 형성이 안 된다? 저는 그거에는 동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 학교 공교육 선생님이 본인이 정리한 화상 수업할 때 가이드라인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SNS상에서 공유하신 거예요. 잘 만드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맙다,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막 극찬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강의를 시청하세요. 시청하라고, 시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저는 선생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그 선생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계에서 갖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본인이 발표할 때 제외하고 음소거 모드를 해두세요. 입 닥치라는 거죠. 제가 교육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교육받았을 때랑 똑같은 3종 세트가 돌더라고요. 조용히 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시키는 거나 잘해. 이 3종 세트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지혜로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야기죠. 음소거가 되어 있으면요. 아이들이 그게 허들이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뭔가 말할 게 있을 때 이거를 끄고 켜고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입 다물게 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뭔가 질문을 하거나 발표할 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기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허들이 됩니다. 물론 시끄러운 공간에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음소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그 세팅에서 해라. 그것을 스스로 터득해라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제 교육할 때 아버지가 속옷 차림으로 뒤에 아이가 화상 수업하고 있는데 지나간다거나 어머님이 청소기 돌리고 이런 소리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외 선생님이 집에 와서 수업할 때도 아마 청소기 저는 안 돌릴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 왜 디지털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저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적어두었다가 이메일을 통해 질문해라. 이것이 저는 저희 현재 교육의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상권 이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 연수를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이 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일 텐데요. 지금도 그렇게 화상으로 저희는 글로벌 컨퍼런스 하고 그러면서 다 얼굴 보여주면서 비언어 85%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 보면서 눈빛 마주치면서 이 소통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화면 끄고 들어와서 끝까지 화면을 안 켜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초상권에 대해서 싫어해서. 그리고 제가 한번 들은 얘기는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얼굴 잘 비춰라고 하고 본인은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카메라를 교실 쪽으로 향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데 비대면 아니죠. 비접촉이죠. 접촉을 안 할 뿐이지 사실 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서 한다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디지털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아이들에게 라포 형성하면서 수업을 한다면 저는 디지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무리 이야기 드리면서 뭐 뒷부분에서는 화상으로 저희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이야기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쓴 것 그대로 읽도록 할게요. 중독, 디지털, 코로나는 모두 기회다. 이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열리지만 이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함께 뒹굴어야 할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게임 중독 분명히 존재하고 인터넷 디지털 중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우리가 앞서 발표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도 해야 되고 일부는 차단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좀 생각을 전환해서 기회로 보고 이것들을 다시 중독을 이제 몰입으로 전환을 하고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은 칼자루 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칼을 요리사에게 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죠. 요리 도구로 쓰입니다. 근데 강도에게 주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뺏는 무기로 변하게 되죠. 디지털이 도구가 될 것인가 무기가 될 것인가. 디지털은 무죄입니다. 디지털이 문제인 게 아니라 디지털을 쓰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어른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느끼고 나부터 변하고 건강하게 멋지게 쓰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회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